일단 5번은 그 느낌에 좀 만만해요. 그왜 만만합니까? 이건 지금 실용문이라서 그 편지잖아요. 그죠? 편지고, 그리고 얘 보니까 choice에 therefore, by contrast, in particular. particular니까 이거는 뭐예요? 특히라고 돼 있으니까 보통은 내용이 이제 확대가 되는 그런 개념이고, furthermore는 그냥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? 게다가라고 나왔으니까. 자,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봅시다. 자, it is with regret. 그것이 후회와 함께 합니다. 자, 뭐가? 아, 마스터뱅크 크레딧이 보내야만 하는 거를, 당신한테, 이 편지를. 하지만 우리가, 보냈어요. 엄청나게 많은 노티스를. 뭐를 요청하는 거냐? Payment of $407 owed on your account since October 23. 결국, 이거는 느낌. 독촉이네. 돈 내, 이거예요. 돈 갚아. 자, 그래서, so far, 이제껏, 우리가 들어왔습니다. Nothing from you.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, blank. 듣지 않았기 때문에, 우리가 지금 보다 더 공격적인 액션을 취할 거예요. 그러니까 뭐다? 그러므로라고, therefore가 들어가면 되겠죠. 되셨나요? 오케이.